파트1에서 SNS를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 말했다면 파트2에서는 사람들의 연락을 통한 피드백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채널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저는 많은 채널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라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채널이 있는데 이러한 큰 채널까지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널별로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임팩트 있는 사진과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글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블로그. 이러한 많은 채널을 이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온라인 공간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층마다 선호하는 채널도 다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너무 여러 채널에서 활동하기보다 영상을 만들거나 글을 쓰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의 채널에서 활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영상에 달린 댓글, 다이렉트 메시지, 폰으로 오는 메시지에 대응을 빠르게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질문에 답이 빨리 달리면 그 사람과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와! 이 채널은 정말 피드백이 빨라서 좋다. 관심이 많고 소통도 잘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첫 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온라인에서 첫 소통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내가 올린 게시글에 알림 설정을 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진정성 있는 답변입니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기계적인 대답은 오히려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SNS 장점은 고객의 니즈를, 관심을 오랜 대화가 아닌 영상의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업로드하라고 추천해 드렸죠. 운동, 댄스, 요리, 일상, 노래, 토크쇼, 먹방,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운동 영상에 어떠한 댓글이 달리고 연락이 왔다면 그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몸을 가꾸기 좋아할 것이고 건강한 음식 섭취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나간다면 더욱 관계 형성에 있어 성공적일 것입니다. 내가 처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 위해선 대화를 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SNS는 이러한 과정을 스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할 때 1:1 한정이 된다면 온라인 SNS 영상은 하나의 영상에 여러 명이 동시에 보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와 연관 없는 사람들, 오프라인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적 자유이자 홀드 컨택의 장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연락이 옵니다. 고객이 되는 사람도 있고 사업 파트너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벌 투스페이스트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와서 고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요리하는 영상을 보고 해당 제품 고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본인이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다가 유튜브를 보고 사업 파트너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내가 업로드해 놓은 영상은 24시간, 365일, 1년 전국, 전 세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휴식을 하는 동안에도 그 많은 영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세요.